우리 삶에 녹아있는 과학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레이저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 멜버른의 퀸 빅토리아 마켓, 시드니의 하버브릿지, 그리고 이집트의 3500년 된 오벨리스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묵은 때를 벗겨냈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클리닝 기술이 건축물에 적용된 사례들인데요.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역사적인 건물들의 외벽, 오래된 조각상, 그리고 유서 깊은 그림에 이르기까지 각종 예술품들을 레이저로 깨끗하게 복원하는 기술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레이저는 의료, 산업,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인데요. 여기에 레이저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 단위에서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원자의 바깥쪽에 붙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던 전자가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원자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고무줄 끝에 돌멩이를 묶고 점점 더 힘을 주어 빨리 돌리게 되면 고무줄이 늘어나 손에서 멀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자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전자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줄어든 속도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내뿜게 되는데요. 이를 자연방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불빛들은 이런 원리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원자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전자 바로 옆을 또 다른 빛이 지나가게 되면 전자는 지나가는 빛과 똑같은 빛을 뿜어내면서 속도를 줄여 원래 있던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를 유도방출이라고 합니다. 레이저는 이런 유도방출로 매우 밝은 빛이 같은 방향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레이저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레이저 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모두 같은 색을 가지고 있다는 단색성이 있고 파장의 위상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정확히 같은 결집성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직진성과 아주 밝은 고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멕시코의 아파치 천문대에서는 아폴로 11호 15호가 달에 두고 온 반사판을 향해 쏜 레이저의 왕복 시간을 측정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레이저에서 방출된 빛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나왔다가 끊겼다가를 반복하며 나오는지에 따라 연속파 레이저와 펄스 레이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펄스 레이저는 빛이 나왔다가 끊기기까지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나노초 레이저, 피코초 레이저, 펨토초 레이저, 아토초 레이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에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고체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기체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기술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레이저를 물질에 조사했을 때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구성 물질을 알아낼 수도 있고 전기 신호처럼 깜빡거림을 이용한 양자 컴퓨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DNA나 RNA를 잡아서 길게 늘어뜨리는 광학 집게 기술도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시대가 열리게 되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빛의 성질을 이용한 레이저 기술이 더욱더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광응용장비연구실은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오랜 시간 동안 레이저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자동차 프레임을 용접하는 기술인 테일러드 블랭크드 웰딩 공정, 대면적 레이저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온더플라이 기술, 레이저로 유리를 깨끗하게 자를 수 있는 미러라이크 서페이스 커팅 기술이나 유리와 유리를 용접할 수 있는 글래스 웰딩 기술, 물체 표면에 녹, 페인트, 불순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클리닝 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배터리 용접 기술 등 다양한 레이저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왔으며
수많은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레이저 공정 및 장비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레이저 광원 개발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광응용 장비연구실은 레이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연구실의 레이저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